입술이 단호박 축제 노래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즐거운 날 우리 청년 회장님의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 이거 노래 못해. 이거 왜 그래 이거.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Second time to hearing all these people talk about. What's the deal with this time like and when it's gonna fade out? 와 잘한다. 와 시골에 이런 인재가 있었네. 네? 저기 어디서 노래 같은 거 배워본 적 있으세요? 아, 그게 아니라 라디오에서 한번 듣고 따라해본 건데. 아 죄송해요. 야 절대음감도 있으시네. 저기요 그럼 발성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발성 그 뭐 아, 그러지 말고요. 저기 우리 노래자랑 참가번호 1번 저기 봉시가! 봉시가! 저렇게 멀리 있는데 그렇게 불러서 들리겠냐? 봉시가! 와! 봉식이 온나? 아, 이분은 발성을 잘하시네. 봉식이 부른 건데요? 아니에요. 저랑 같이 서울 올라가서 가수해요. 어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가수해. 왜? 둘한테 딱 어울리는 곡이 있어. 어, 진짜요? 어, 둘이 말이야. 이 노래 딱 부르잖아? 네. 텔레비전에 매일 나올 수 있어. 오, 진짜요? 어, 들어봐봐. 들어봐요. Oh, yeah. I love you. 오. Take me. 좋아. Kiss me. 아, 잠깐만요.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I love you, take me, kiss me. 오, 텔레토비, 텔레토비, 표절 그만. 아, 표절한 거 안 됐어요. 지금 작곡가님 노래 시대를 앞서가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앞섰어. 그럼 난 어떻게? Come back home. 집에 가. 사장님, 전 앞서갈 수 있어요. 앞장서서 집에 가. 아 진짜. 여기는 가수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가수 하신다 그러면 아웃사이더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어, 속사포 랩으로 유명한 힙합계 외톨이 아웃사이더요. 그래. 아웃사이더. 그래. 아니요. 어? 아웃사이더인데 왜 안 해? 아, 그 아웃사이더는 랩을 막 하다 보면은 선우용이 아줌마처럼 되잖아요. 선우용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에휴. 영 난 남들과는 다르게 난 누구보다 빠르게 난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바닥에는 뭐냐면 몰라 왜 그래 정말 기다리는 거 박수 한번 해줘 정말 이렇게 된다면 몇 번 얘기해 몰라 왜 그래 정말 아 진짜 그러네 정말 짜증나고 정말 왜 그래 정말 아 몰라 진짜 그러시네 아 진짜 가수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왜 그래 정말 몰라 왜 그래 정말 아우 정말 진짜 아 그럼 여기라도 가수해요 안 해요 가수 하신다 그러면 호랑나비로 대박난 김은국처럼 만들어 드릴게 영원한 10대 가수 코털 김은국이요? 그래 김은국 그래 안해 어? 김은국인데 왜 안 해? 그 사람은 노래할 때 주먹으로 배 맞으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김은국이야 들이다 뭘 들이다 인마 지금 노래할 거야 호랑나비 허! 한 마리가 꽃밭에 허! 앉았는데 아우 피곤해 야, 어? 자냐? 앉았는데. 아, 그냥 앉아있어. 앉았는데. 뭐요? 아, 진짜 그러네. 아, 저희 둘이 가수해요. 어, 우리 작곡가님 노래도 받고. 아, 저 사람한테 곡 받으면 우리까지 표절하는 나쁜 사람 되잖아요. 저기요. 누가 표절했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 작곡가인지 알아요? 몰라. 왜 그러지? 나한테 정말 왜 그래? 몰라. 왜? 선이 형이 하지 마. 야, 내가 무지하게 부른다, 임마. 오지명 하지 마. 아, 진짜 너무하세요, 진짜. 아, 그만해. 아이고야! 아우 짜증나! 잘한다. 야 솔직히 여기서 나보다 음악성 있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봉식아! 여운나! 야 봉식이가 누구야! 호랑나비 한 마리가 야 호랑나비가 왜 나와? 내가 바보로 보이니? 딩동댕 딩동댕 딩딩딩딩 아 그만해! 안해 이들이 다 알아서 해! 알았쇼! 비교 충격의 엄승백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렛츠 고! 반장님, 범인이 나타날까요? 걱정하지 마. 범인은 꼭 나타난다. 김영사, 투입! 예, 자연스럽게 접근해.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지하철역이요?
김영사 위원.